주목되고 있는 단어들. 첫 번째는 4분기 기업 실적이다라는 그런 부분. 말 그대로 지난 주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 시장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져가고 있다라는 것 한 가지. 두 번째는 다소간 좀 우려감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1월 20일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일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바로 다음 주로 이제 그 다음 주 앞으로 다가오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와 관련된 정책 부분들,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실효를 걷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시장 내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을 만들어 낼 건지에 대한 다소간의 지금 변동성 국면에 대한 우려감 여전히 시장 내 잔존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나가서는 여기서 이제 그 중국발. 지금 보면 중국발 최근 들어서 그 금융시장과 관련된 특히나 환율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제2의 어떤 그 위안화 절하 충격 가능성이 혹시나 우리 시장을 포함한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을 쓰나미처럼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 부분들. 일단 이번 주, 다음 주 아마도 시장 내 큰 우려감 부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 꼭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4분기 기업 실적, 여기서 기대감을 계속해서 높여왔었던 가장 큰 배경, 그 부분은 삼성전자의 실적, 깜짝 실적 부분 9.2조 원에 달하는 영업 실적 부분이 지금 시장 내 상당히 큰 기대감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 부분은 과연 여기서 멈출 것이냐, 아니면 주변 반도체 업종은 물론 주변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확대가 되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여기에 최근 들어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 또 외국인의 수급 건도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글로벌 시장 내 변동성 부분들, 그로 인한 달러화의 강세 부분, 이로 인해서 실질적인 외국인들의 수급 약화 가능성. 하지만 우리나라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그에 바로 글로벌 시장 내 최대 경쟁자죠. 애플 컴퓨터. 그들 간의 실적 차이가 이제는 조금은 좀 줄어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그들의 실적 차이는 거의 2배 가까운 실적 차이였습니다. 영업이익률 면에서 본다면 2배 이상의 차이가 났었는데요. 이번 삼성전자가 4분기 발표한 영업이익과 관련된 영업이익률 17.4%를 만들어내면서 애플 컴퓨터가 지난 3분기에 만들어냈었던 19.2%의 실적, 영업이익률. 이에 상당히 근접해가는 불과 2%대 실적 격차.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삼성전자로의 유입 가능성을 그 어느 때보다도 한껏 높여가고 있다라는 점. 삼성전자의 PER과 애플 컴퓨터의 PER.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죠. 삼성전자 약 한 12배에서 13배가량, 애플컴퓨터 20배가 넘는 PER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격차, 그리고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줄여갈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뭐 일각에서는 250만 원까지 지금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아마도 불가능한 부분은 분명히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최근 CS2017, 뭐 지난 주말 폐막된 CES2017에서도 나타났을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제 시작이 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전방 산업 중에 하나인 반도체 산업군에 대한 기대감 한껏 더 높여가면서 그의 실질적인 글로벌 시장 점유율 제1의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을 그 어느 때보다도 높여갈 수 있는 분명한 뒷배경이 되고 있다라는 점.